22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다. 회당장. 요즘은 당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회장이 뭔지 아시죠? 큰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여러 명 있잖아. 근데 제일 우두머리 목사. 회당장. 당회장 그러더라고요. 당회장 그 하나인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는데, 그 회당 그 당시 이제 회당장이면 이미 종교 지도자급입니다. 급이니까 예수하고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분이 막 중풍병자도 고치고, 저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분을 막 따르고, 예.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도 그 예수님 소문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멀리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참 끌리고, 그래도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백성들은 좋다 이러고 따라다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판에, 그런 판에 이 야이로가 예수를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찾아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막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도 암에 걸렸으니까 여기 와서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을 찾듯이, 건강할 때는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린 딸이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그 우리 딸의 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거죠. 왜? 지금 뭐 아무 의사도 딸을 살려낼 수 없고, 딸은 막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서는 어떻게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진짜 하나님,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각오해야 돼. 아시죠? 예, 각오해야 돼. 자, 그래서 와서 이제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 회당장과 함께 그 회당장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막
그렇게 궁금하고 정말 놀랍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이 그와 함께 큰 뭐가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가며 에워싸고 막 그 당시 뭐 길은 좁고 하니까 막 밀리고 이렇게 가고 있대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병이 있냐? 12년 동안 혈루증 또는 무슨 유출병이라고도 합니다.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자, 유출병이라는 것은 하혈을 잘하고 또 이제 뭐 여러분 요즘은 그런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우리 어머니 뭐 이모 뭐 그 차원에서 맨날 뭐 냉이 있다 뭐 냉이 있다 그래요. 냉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하도 사람들이 못 먹어가지고 이제 영양 실조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자궁 안에서 자꾸 박테리아들이 그래서 그 염증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분비물 요즘은 분비물이라 그러는구나. 분비물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분비물이 나오면 그게 다 그게 박테리아들 병균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 이 여자가 그런 여자야.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다? 12년 동안. 12년 동안. 자. 그런데 이렇게 유출병을 앓고 있으면 결혼 못 해요.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마치 문둥병처럼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 접촉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박테리아들이 옮으니까. 자, 그래서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참 이 성경은 의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의사들이 뭐 치료한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환자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의사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의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진짜 의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알죠. 몸, 특히 유전자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만든 삼성 컴퓨터가 고장 나서 LG에 가서 고쳐달라면 고쳐줘요? 아니 우리 못 고친다 그러죠. 왜 이거 우리가 맺는 게 아니야? 뭐가 달라? 그렇죠. LG에서 만든 걸 삼성에 가서 고쳐주고도 안 돼. 만든 데에서 제일 잘 고쳐. 그래서, 최고의 의사는, 우리 인간을, 인간에게 최고의 의사는 인간을 만드신, 실제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 의사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사용하세요? 우리 인간 의사들한테 가면 방사선 뭐 이런 걸 사용. 네. 그래서 속에 있는 뭐 수술 못하는 암 같은 거 방사선 쪼아서 태우고 뭐 이러니까 막 부작용이 너무 심하잖아. 면역력도 동시에 떨어지고. 근데 하나님의 방사선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생기 광선이야. 생명의 광선. 그렇죠. 생명의 광선. 사실, 이 성경을 보면, 말라기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즉,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하는 김정은 수령님이 아니고,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놀랍다. 그렇죠? 그래서 그 놀랍다.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아이고 무시라. 그렇죠? 왜?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은 몰랐는데.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 경외하는 여러분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여기서 해는 주로 성경에서 해라 그러면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의로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말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로운 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의로운 해 곧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광선이 나온다. 광선. 무슨 광선? 치료하는 광선. 사실 이게 번역을 잘못했어요. 치료하는이 아니라 치유하는이에요. 아시겠죠? 치유하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광선이란 말이 번역이야. 네. With the healing, 그렇죠? 치료는 뭐 하는 게 치료하는 거예요? 증세 치료, 고혈압 치료.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는다. 그럼 그 고혈압이 치유돼요? 안 되잖아. 그렇죠? 안 되고 치료만 되죠. 혈압을 그 약 효과가 있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어떻게? 혈압을 조절할 뿐이지 고혈압이 고혈압약으로 낫는 건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치유라는 것은 낫는다는 얘기고 치료라는 것은 어떻게? 응급치료. 응급으로 일단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치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하고 치유라는 달라요. 그래서 힐링은 뭐예요? 치유. 그래서 치유하는 광선을 그 치유하는 광선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치유하는 광선이 뭐예요, 여러분? 뉴스타트로 배운 대로 하면 그게 생기죠, 생기. 그게 생명. 그래서 이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돈도 어떻게 모두 허비하였다. 그러나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세만 어떻게 악화됐다. 그러다가 예수의 무엇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기서 이제 이 소문을 들었다는 말,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 유출병이 있으면 이 유출병도 결국은 그 당시 일반인들은 왜 걸렸다고 생각한다? 예?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유출병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여자는 유출병이 날 때까지 부정한 여자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한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도 결혼 못한다. 난 유출병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뭐 악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못해. 그러니 참 사는 게 뭐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어떤 소문일까? 이 유출병이나 유출병보다 더 심한 병은 중풍, 문둥병 그런 병이야. 그거는 죄가 더 많을 때 걸리는 병이야. 하나님이 벌을 크게 주면은 중풍에 걸리고 문둥병에 걸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환자를 어떻게 그냥 약도 안 쓰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즉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로. 그 말씀으로 치유해버린대. 와. 근데 거기에는 아무런 것도 예수님이 환자로부터 요구한 것이 없다. 와,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고쳤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죄도 어떻게 다 용서해 주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우리 지역에 예수님이 한번 오셨으면,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어. 왜? 이 여자에게는, 이제 의사들 그동안 아무리 만나도 더 악화되어버렸으니까, 돈만 다 쓰고, 이제 남 희망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 아니면 자기는 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이 지역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하고 막 기다렸어. 그래가지고 뭐까지 했겠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예수를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좀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 나의 희망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다. 이래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또 듣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제 그 중풍병자가 하인이에요. 그 하인의 주인은 이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인인데, 그 군인은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하인.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했던 대상이 로마 군인이에요. 왜?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을 정복하고 거기에 군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로마 급 군인을 하나님도 로마 군인 같은 놈들은 뭐예요? 너무너무 미워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는 분이다?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로마 군인 같은 것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 로마 이 군인의 그 백부장이라 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이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이 백부장의 하인이 세상에 중풍에 걸렸는데 백부장이 예수를 모시러 온 거야.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중풍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잘 고치시는 걸 내가 많이 봤는데 우리 집에까지 그렇게 오실 거고 말씀으로 생기만 보내세요. 이래가지고 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이 나버렸다. 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런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나 같은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어떻게 얻을 것. 말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그렇게 낫게 해줬는데, 예. 나는 그분이 오시면 뭐요? 옷자락이라도 살짝 건드려도 낫지 않겠냐? 하고 그만큼 예수님은 다른 모든 그 사회 사람들은 저 여자는 말이야 부모가 죄가 많았고 죄가 그년도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유출병을 줬어. 그래서 시집도 못 가고 저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사랑하고 그걸 알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낫지 않겠냐 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성령께서 듣고 예수님에게 말씀해가지고 예수님은 사실은 이날 이 지역으로 방문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방문한 거예요? 예, 이 여자 때문에 온 거예요. 자, 지금 회당장 야이로하고 이 여자하고 아주 대조가 돼. 예? 어떻게 대조가 돼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주문을 해.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집에 지금 같이 가세요. 가셔서. 뭐 말씀만 하라고도 안 해. 우리 집에 지금 직접 가셔서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 딸의 그 죽어가는 몸에 손을 얹고 그래가지고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고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옷자락만
살짝만 줄 텐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양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요청을 다 들어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사실상 해당장 야이로는, 야이로는 사실은 이 유출병을 앓는 여자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래서 이 여자는 와서 뭐 예수님 뭐 저를 좀 고치, 이거 다 생략하고, 어떻게만 하면? 어쩌라게 손만 대도.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힘들게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막 사람들이 애워싸서 막 미는데. 그래서 간신히,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했어. 그 여자 아마 욕 많이 들어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이 여자가 왜 이래? 그러나 그 따라 예수님을 따라댕기는 군중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접근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 뭐 그냥 재밌는 거 구경만 하려는 사람들이 꽉 예수를 애워싸가지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교회를 가보면 교인들은 몇천 명이 돼. 근데 실제로 이 유출병을 앓는 여자처럼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돼.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가까이 갈라 그러면 자꾸 뭘 그렇게 별나게 믿으려고 그래. 이래서고. 아시겠죠? 뭐 적당히 뭐 하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뭘 그렇게 산으로 가서 뉴 스타트를 하고, 뭘 그렇게 이 존이, 뉴포트 비치에서 잘 살면서 교회나 착실히 다니고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하여 계시는 거예요. 적당히 무슨 뭐 교회 댕기는 거를 뭐 무슨 장식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어머, 좋은 교회 댕기시네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정말 필요한.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암 걸렸을 때가 제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이란 병이 꽤 괜찮은 병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중풍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죠? 문둥병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암은 깨끗한 병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그리고 뭐만 받으면 낫는 병이에요? 생기만 안 하는 사람. 이거 아주 아주 괜찮은 병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에는 이거는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그래서 비집고 욕 들어가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그 여자가 저 뒤에서부터 어떻게 이 물이 틈새 욕을 들어가면서 지금 자기 어쩌라게라도 손만 대기를 바라면서 막 지금 들어오는데 뭐가 중요해요 지금 그 시점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포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가 누군지도 잘 알죠. 그래서 내 딸아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래 빨리 와서 내 옷자락에 손을 대. 옷자락으로 낳는 건 아니에요. 그 여자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낳는 거는 뭐 때문에 낳아요? 그렇죠.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낳겠지라는 그 믿음이 너무 기특한 거야. 그래서 그 손을 탁 댈 때 어떻게 예수님은 그 댈 때를 아시니까 그때 생기를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낳냐고요. 자, 그래서 손에만 대어도 그만이라. 그래서 여자가 탁 손을 댔어요. 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마음에 깨달은 게 아니라 어디에 깨달았다고요? 몸에 깨달았다는 말도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 몸에 느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탁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 그래 그 사랑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몸속으로 어떻게 샥 들어가니까 이제 유출병은 주로 자궁에서 이제 그 분비물이 생겨서 자꾸 나가니까 이 자궁 있는 여기가 어떻게 따끈따끈해졌겠지. 오호. 그러니까 내 병이 12년이나 나를 고생시키던 이 병이 어떻게 마음에 느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몸으로 느꼈다. 난 것 같아.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그게 바로 생명의 생기예요. 에너지가 자기에게 나간 줄을 스스로 뭐예요? 아시고 물이 가운데서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예수님도 그 여자를 보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사람들이 많은 물이 가운데서 여러분 옷자락에 손 대는 거를 우리 인간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누가 손댄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다 아신다고? 그 여자 때문에 오늘 이 지역에 온 거야. 근데 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 군중들, 무리들을 뚫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와서 결국은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예수님은 고대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던 사람이 마침내 오면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 그러잖아. 맞아, 맞아요. 우리 권사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응?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김창순님 부모님들 한국에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계신다 합시다. 근데 창숙이가 온대. 한국에. 그동안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더 오면, 아이고, 이게 누구? 저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후에, 저는 지우가 많이 보고 싶을 것 같거든? 그런데 오래간만에 나중에 만나면 지우인 줄 알면서도 뭐라 그럴까? 이게 누구야? 그러면 지우가 뭐라고? 지우! 아, 네가 지우구나! 이렇게 다 알면서. 그게 이제 서로 사랑할 때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야. 예수님 무슨 바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나는 모르겠는데? 어떤 년이 손을 댔을까? 그런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아주 감성적인 얘기다. 감성적인. 그렇죠. 지우도 그래봐 나중에 누구세요? 그래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뭣도 모르죠. 제자들은 그렇죠. 누가 옷에 손을 댔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판인데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이 수많은 사람이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묻는다는 게 말도 뭐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도 사람들이 어떻게 막 부딪히고 밀리고 이러고 있다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과 부딪히고 밀리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구경꾼들에 불과하지. 이 여자처럼 예수님 곧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필요한 사람이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것은 마음이야. 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꼭 필요해 나에게는. 그때는 예수님 다 아신다. 그러나 의미 없는 부딪힘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는 만남에 불과해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니, 자, 예수님 이 여자를, 누군가가, 예수님이 모르면 뭐, 어떻게 봐요? 예수님이 아니까, 어디 있는가를 어떻게 보려고. 예,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말, 이제 여러분, 이제,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너무너무나 뭐요? 와, 났어! 놀라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예?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 평안히 가라. 여러분, 병 다 났어. 예수님이 회개부터 하라고 안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믿음이 뭐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그것 테스트 해가지고 누구는 병 낫고 안 낫고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도 병을 낫게 해주시고 병이 나은 바람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도록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러고 있을 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대, 당신 딸이 죽었다. 이제 선생님, 예수 선생님 안 와도 되겠다. 안 와도 되겠다. 그 여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막, 조마조마하고 했던 사람은 누굴까? 야, 이러죠, 그렇죠. 지금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이 여자가 말이야. 예수님은 거기 느긋하게 시간 보내고 계셔. 왜 그랬을까? 그랬을까?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넌 좀 이따 봐. 지금 이 회당장 딸이 뭐예요? 지금 곧 다 죽었는데. 우선 걔부터 보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끄는 바람에 그 딸이 죽어버렸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시간을 끌어가지고 죽게 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일단 죽으면 가망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게 좋아요? 죽어야 돼. 예.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자기를 지금 급하니까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 죽어가는 거를 뭐 낫게 했다는 것보다
이 회당장 이 종교 지도자를 마음을 바꾸려면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돼. 살아나는 걸 보여줘야 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와 지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자. 이 여자 일은 끝나고 가자. 라고 하니까 아는 게 아니라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뭐 옷이 필요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 보고, 그러니까 회당장도 선생님 오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어떤 하나님임을 믿어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한 하나님. 그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 예. 그래서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름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가서 막 사람들이 통곡하고 죽었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잔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을 잔다고 그래요. 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시키기 때문에 잔다 우리. 그래서 그건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면 죽었다고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죽은 상태를 잔다, 잠들었다 그래. 그래서 얘 말고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또 있잖아요. 나사로. 그래서 그 나사로에게 갈 때도 일부러 한 이틀을 지체했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 우리가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런데 죽었느냐? 그래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살려요, 안 살려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죽었다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 사람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내신 후에 그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타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다. 그래서 그 이 소녀의 엄마와 아빠는 직접 봐서 안 봤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러면 이 아이로는 어떤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되겠죠. 예. 이제
회당장이라는 그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직책을 어떻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소녀가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유출병을 앓는 그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래,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도 알겠지라는 그 정도의 뭐예요? 믿음이 있었으나, 이 야이로는 그 정도 믿음은 없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야이로에게는 더 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왜? 야이로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죽은 딸이 지금 다 죽어갈 때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는 딱 죽어버렸을 때 어떻게 살려주는 게 야이로에게 믿음 없는 야이로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고쳐 준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그냥 급해서 온 거고 별 믿음은 없었지만 그 딸을 살려서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그때부터 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예수가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좋으신 하나님, 정말 그 회당장 야이로가 할 수 없이 급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와도 예수님은
그래서 찾아와서 이렇게 손을 대서 정말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코치했어도 예수님은 그 회당장에게 꾸지름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 믿음 없는 회당장에게 정말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 유출병 있는 여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그 소녀가 죽을 때를 기다려서 그때 다시 가서 놀라운 그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임을 그 회당장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정말 이 유출병이 있는 여자처럼 우리가 암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옷자락, 그 성경 속에 기록된 그런 놀라운 말씀, 그 성경이 성경을 우리가 열었다, 닫고 또 읽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그 여자처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